마법 기껏 배워놓고 칼질 안 해. 이놈들 잘도 나를 방해하는구나. 하지만 이 이상은 안 돼. 자, 이 이상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0과 1밖에 안 된다. 마치 그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처럼 0과 1밖에 안 된다. 뭐 그런 말이죠. 이제 우리 이 포가슨 사를 만드신 개발진들이 프로그래밍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이 이상은 안 돼! 라고 한 거죠. 내려가서 좀 뚜드려 맞았으니까 피 한번 채워주고 다음 전투를 대비해서 그 다음 얘도 내려가고 자, 주인공이 때려야 되는데 이게 또 활이라서 바로 앞에선 활은 못 쏘거든요. 그래서 계속 막 빠지면서 쏴야 되는데 이게 참 불편합니다. 아, 부하들 다 죽고 그래 맞자. 그러게, 혼자 남았는데. 네. 아, 귀신 꿈꿔 또 그거? 아, 난 그거는. 아, 근데 그것도 아까 말했던 목소리 막 옷구슬 살살 녹는, 살살 녹으면 안 되지, 살살 굴러가는, 예, 그런 여성분이 해주시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다시 해달라고? 아유, 아유, 끔찍한 소리를 할 때마다 한 10명 나갑니다. 10명. 네, 애기. 아, 애기는 완전 귀엽지. 예전에 그 조그만 여자 애기들 둘이 막 나와가지고 막 흔들흔들 하는데 한 애가 흔들흔들 절레절레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하는데 막 뽀뽀해주는 그런 움짤이 있었거든요? 그게 정말 귀엽던데. 한참 예전에 짤 같은 거 모을 때 그럴 때 있었는데 이제는 못 찾겠네. 자, 계속해서 주인공이 몸빵을 해주면서 제커슨을 다굴칩니다. 이게 바로 정의의 사도들이 하는 일이죠. 언제나 선은 다굴, 악은 혼자서 다수를 상대하지. 딴다라단. 네. 아, 오디션 나와요? 진짜? 오, 그 1화가 있나보네? 뭔가? 어, 끝났다. 자, 여기서도 다 버리지 말고 포션은 먹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 챙겨야 돼요. 어, 프리스크 6123 레벨업. 프리스크가 일단 만렙이 됐고. 크옥이 이렇게 강하다니. 셀레스 부사께서는 어찌 되신 건가? 이제 강림하실 때가 되지 않았나? 맞아요, 때가 왔습니다. 오오오, 부사님이 드디어. 후후, 하지만 그보다 당신이 죽는 것이 먼저지. 뭐라고? 으아악. 넌 라테인의 황족, 바로 부사님의 원수의 자손. 자, 이제 네 몸을 제물로 바치겠다. 아, 안돼. 아델바르트 도와다오. 아델바르트님 이미 죽었다. 호호. 내가 으어악. 기도를 드려라. 예. 이 지독한 셀레스 멈춰. 이미 늦었어. 호호호호. 아델바르트, 더 이상 네 마음대로 하게 놔두지 않겠다. 죽은 줄 알았는데 호호. 역시 대단한 놈이군. 내가 쉽게 죽을 줄 알았나. 운이 좋군. 하지만 너도 끝이야. 끝나는 건 너야. 사망. 호호, 어리석은 놈. 감히 셀레스님을 얕보다니. 아델바르트. 뭐지? 오, 드디어 부사님이. 후, 이제야 돌아왔군. 천년 만인가. 부사님의 부활을 삼가 축하드립니다. 후후, 고맙다 셀레스. 이제 세상은 내가 병정한다. 저것이 부사? 막아야 돼. 막는다고. 후후후. 하찮은 것들. 으으으. 가여운 것들 겁먹지 마라. 내가 그 공포에서 해방시켜주마. 라고 이렇게 상체에다가만 이렇게 럼블볼로 변화시킨 초파가 나왔습니다. 자, 요 녀석이 마지막 보스인 부사인데요. 보시면 HP가 9000입니다. 레벨 17에 HP가 9000이에요. 포가튼 사가 이 게임을 만든 손놀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런 식으로 최종 보스는 무지막지한 HP를 주는
이런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이 부사도 HP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네, 한 달 만에 이지랜 방송에서 이제 부활했죠. 요즘 고전 게임이라서 부활하기 힘든데 한 달 만에 이지랜 방송에 부활했습니다. 우리 부사가 일단 여기서의 문제는 저 셀레스가 문제입니다. 셀레스 다른 건 괜찮은데 셀레스가 세요. 셀레스를 빨리 없애버려 합니다. 올라가서 잊혀진 부사 셀레스에게 제일 센 거 162. 자, 301이나 되기 때문에 셀레스를 무조건 저격을 해야 돼요. 다 같이 셀레스가 최고로 강합니다. 크리티컬 좋고 셀레스는 참 맞을 때 나는 저 소리가 뭔가 이상하단 말이지. 안 죽었네? 안 죽으면 위험한데? 어, 이거 위험하지? 아, 다행이다. 어우, 센 거 쓰네. 셀레스 어디다 쏘는 거야? 호사는 마방이나 물방 이런 개념이 없나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네요. 근데 물방은 확실히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잘 모르겠는 거는 마방이에요. 마방이 스탯상으로는 있는데 그게 적용이 되나는 좀 애매해서 에메리카노 해서 잘 모르겠네. 딴다라단. 그리고 아까 에, 일부러 안 한 거 맞습니다. 그 뭐야 귀신 꾼 것도 정모 때 노래방 가시면 녹화해서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안 되나요? 뭐 동의를 하시는 분에 한해서는 가능하겠지만 하실 분이 있을라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동의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그거? 뭐 노래에 자신이 엄청 있으신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일단은 얘를 여기다 받고 개인적으로 저는 못해가지고 저는 안되겠는데 다른 분 중에는 또 혹시 모르죠. 자, 여기서 이제 포션 먹고 이 친구 가둬야 돼요. 가두고 파티원 중에 제일 약한 애를 위로 올려서 아 일단 그 전에 MP 좀 채우고 나머진 다 둘러싸고 딴다라단. 자, 이 친구가 지금 데미지 같은 게 제일 약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로 올라와서 이걸 부셔야 합니다. 블러드스톤 이걸 안 부수고 부사를 잡으면은 이 9000 HP가 다시 그대로 부활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리고 여기 패스맨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창문에서 여기 며칠인지 몰라도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전투를. 저게 개발진이에요. 개발진. 아 그죠. 정모 영상 중에 이제 술 먹고 꽐라된 그런 영상이 하나 올라온 적이 있었긴 했었죠. 닫긴 닫고 위로 가서 여기서 닫고 네 죽은 애들은 못 살려요. 그 성직자가 있어야 살릴 수 있는데 성직자 파티 없어요. 여기쯤에서 최대한 멀리 됐어. 그 다음에 이쯤에서 힐포 얘는 한 대 더 맞아도 되겠다. 자, 요렇게 막전투기 때문에 피관리를 잘 해가면서 싸워야 돼요. 안그러면은 다 죽습니다. 관리를 잘 하고 제일 약한 애는 저거 부수고 됐어. 딱 위치도 좋고 좋습니다. 라포 아래 요대로만 때리면 될 것 같아요. 이젠 활로 깨기 난이도 괜찮나요? 어려운 편인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렇게 막 엄청 힘들진 않아요.
이 활만 쓰면 문제가 뭐냐면은 맞을 때 데미지가 너무 크거든요. 보통은 한손검이랑 방패를 끼는데 맞을 때 데미지가 엄청 크고 그 다음에 붙어서는 완전 약해지고 그런 문제가 있긴 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해보니까 그냥 낫배드? 나중에 캠핑 없이 하기를 한번 해봐야겠다 진짜. 그냥 마을 여관만 이용해서 채우기. 막 날짜를 보내야 되는 거는 마을 여관만 사용하고 그 다음에 캠핑은 사용하지 않기. 그런 걸 언제 한번 해봐야겠어. 아 커플팟. 근데 커플팟 같은 경우는 주인공이 하도 세가지고 또 할만은 했어요. 이런 식으로 파티원 구성이라든가 형태를 매번 바꿀 수 있는 이런 게임이 저는 정말 재밌는 게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 영웅전설 퍼 같은 경우도 구형전퍼 그 같은 경우도 그 어빈이랑 루티스 파티로만 커플 파티로 끝내기 막 그런 게 되잖아요. 그런 식의 게임이 참 여러모로 즐길 수 있는 재밌는 게임이 많은 것 같아요. 판타지는 총이 있는데도 활을 쓰죠. 그죠? 맞아 맞아. 막 다 총 들고 나오는데 칼 가지고 싸우고 막 그러면서. 네, 어쨌든 그런 류의 자유도가 있는 게임이 갓게임인 것 같아요. 조조전이요? 과연 언제쯤 하게 될까요? 과연 어느 세월에. 이쯤에서 부사의 피를 한번 보겠습니다. 6646이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블러스톤은 12가 남아있습니다. 블러스톤을 부수고 나면 이제 여주인공도 같이 내려와서 딜하는데 조금 더 보탤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빨라질 겁니다. 149. 역시, 아, 그리고 아까 활에 대한 난이도를 물어봤었는데 그 맞을 때 데미지 크게 들어오는 것도 그런데 우리가 때릴 때 들어가는 데미지도 약하기 때문에 이게 칼이었으면은 아마 지금 피가 한 5000 정도까지는 갔을 거예요. 근데 활이기 때문에 데미지를 주는 것도 되게 낮아요. 이 활이 양손이잖아요. 차라리 양손 무기를 끼느니 그냥 양손 검이나 양손 도끼 막 그런 거를 끼고 말지. 이 활 자체가 데미지가 너무 구려서 좀 어중간해요. 네, 블러스톤은 이제 때릴 때마다 피가 1씩 답니다. 그래서 총 20대를 때려야 돼요. 네, 더 진행 안 하시나요? 해야죠. 하긴 해야 되는데. 하긴 해야 되는데 말이지. 활의 이점은 숨어서 막 꼼수 쓸 때, 그럴 땐 돼요. 다크소울,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참. 언제 하게 될지. 자, 부사가 반피 이하로 떨어지면은 핵킥되면서 막 지치거든요. 근데 아직도 팔팔한 상태거든요? 지쳐있지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빨리 잡아야 되는데 피가 참 안 까이네. 다크소울 근데 재밌긴 재밌었어요. 확실히 좀 오래하면 어지러워서 문제지. 야, 네, 빵주님 잘자요. 좋은 꿈 꾸시고 편안한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잘자유. 이제 대충 한 5000은 됐을 것 같은데? 5392. 피가 엄청 많네. 역시 이걸 또 활로 잡으려고 하니까 오래 걸리긴 하네. 원래 대충 이렇게 4명이 둘러싸고 법사도 있고 다같이 후드려 패다 보면은 한 명을 위로 올려서 저 블러스톤을 깨게 시키면은 대충 한 블러스톤이 깨질 때쯤 되면은 부사의 피가 한 2000 정도 이하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파티는 무기와 활이다 보니까 데미지가 약해서 이 몇 남았죠? 6턴 2000까진 못 갈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상태에서 계속 때립니다. 계속 이 실력 같은 데미지로 라이트닝 에로 보스.
안 됩니다. 자결하세요.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나나난 라포 한번 쓰고. 농담이에요. 뭐 졸리면 잘 수도 있는 거고 재미없으면 안 볼 수도 있는 거지 뭐. 자, 용서하고 자시고 뭐 그런 게 있겠습니까? 다 그런 거지 뭐. 자, 일단 반픽 갔습니다. 이렇게 부사가 야한 포즈를 취하면서 쓰러져 있습니다. 지쳐 있는 거죠. 마치 그 애니메이션 또는 영화에서 남자 주인공이 욕실 문을 딱 열었을 때 여주인공이 목욕을 하고 있다가 저렇게 가슴을 가리는 것처럼 저런 포즈를 취하면서 지쳐 있어요 지금. 저렇게 가슴을 가리고 있는 거죠. 딴따라단. 4면타 좋아. 아이쿠. 그 영상 공유요? 아니 딱히 영상이 있는 건 아닌데. 자, 블러스톤이 몇 남았는지 이따가 여주인공 턴이 오면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1! 오케이, 끝났네요. 이제 블러스톤은 일단 끝났습니다. 네, 아니 아니 이런건 별로 막 음란한 것도 아닌 것 같고 흔한거 아닙니까? 흔한거? 막 그냥 흔하게 만화책 같은걸 봐도 많이 나온 장면인데 제가 이상한겁니까? 아니 제가 보기엔 제가 이상한 거 같지 않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고 아이템 줘야 되는데 그냥 넘어왔네. 저는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 마나 포션 초강을 다 썼습니다. 그래서 아까 창고용으로 이 캐릭터들마다 인벤토리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창고용으로 우리 여주인공에게 마나 포션을 대비를 해놨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옮겨줍니다. 수위는 이제 화이트데이의 수위. 딴다라란다. 마나포션. 남자는 저런 자세 안 나오죠. 남자는 아래지, 아래. 아래를 가려야지. 하나 둘. 그리고 역시나 여기서도 계속 넘겨줍니다. 이거 한참 더 때려야 되니까 마나포션이 많아야 돼요. 마나포션이 많아야죠. 환상적인 라임. 마나는 많아야 한다. 153. 자, 피가 한 3000? 계속 주고. 그거 안 했어요 사실. 그냥 장난치는 거예요. 2900. 역시나 느립니다. 무기가 구리다 보니까 아주 느려요. 라이트닝 포스 153. 20. 30. 좋아. 아 그래, 30까지만 나와도 충분하다. 계속 마나 포션 공급. 이 친구는 이제 창고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거죠. 2대. 그 다음에 포스. 포스는 역시 겔포스. 속쓰리맨 겔포스. 피로엔 우루사. 올법사 파티는 몹시 강력한가요? 네, 올법사는 엄청나게 강합니다. 근데 애초에 올법사를 하려고 하면은 그 파티원에 한계가 있어가지고 한 3명밖에 못해요. 자, 보면은 이제 1개가 남았습니다. 이것만 딱 전송하면은 줄 건 다 줬기 때문에 이 수량 가지고. 이 수는 역시 노래를 잘하죠. 어쨌든 이 수량 가지고 잡아내야 합니다. 지금 데미지가 그나마 크게 들어가는 거라고는 저 라이트닝 포스밖에 없기 때문에 저거 가지고 잡아야 돼요.
라이트닝 포스. 아니 갑자기 왜요? 왜요? 뜬금? 뭐 아무 말 한다 그래서 그런가? 자 이제는 우리 여주인공도 공격적으로 돌렸으니까 훨씬 더 데미지가 빨리 잘 나올 겁니다. 다시 라이트닝 포스 쓰고 볼까? 1500 거의 다 잡았습니다. 제 생각엔 한 10턴 내로 잡혀요. 10턴 한 턴에 100 이상은 150 이상은 확실히 주기 때문에 마법만 해도 그 정도는 충분하기 때문에 금방 잡힙니다. 라이트닝 포스 뭐 만화를 채우는 시간까지 한다고 쳐도 금방 잡는 수량의 HP죠. 다굴에 너무 약하다. 그죠? 언제나 게임에 나오는 최종 보스들은 허무하게 돌아가죠. 막 천년 만에 만년 만에 부활해가지고 허무하게 사라집니다. 언제나 막보는 그렇죠. 네 맞아요. 이 손놀이 게임들은 항상 막보가 이래요. 심각하게 많아요. 그냥 많은 게 아니고 심하게 많아요. 맞아. 부사가 파이어 필라 막 그런 스킬을 썼어야 되는데 애가 너무 단순해요. 784. 아 이번 부사는 화살꽂이 라포? 맞습니다. 뭐 악신, 악령, 뭐 최강의 암흑신 그런 것들이 항상 게임에서는 부활을 하는데 부활을 하자마자 바로 죽는 그런 역할들이죠. 항상 보스들은 마라포션 아슬아슬하게 딱 되겠다. 한 3개 남겠네. 적벽대전 볼까요? 178 아주 좋은 숫자 178 막타입니다. 거의 요거 날리고 한 대 더 때리면 죽을 것 같아요. 죽었네요. 끝! 다 버려. 필요 없어. 콕콕 이런 콕 저 천년의 여여머니 콕. 아 안돼 요새가 아 GS 이올린. 자 이렇게 포가튼 사가 지긋지긋한 엔딩입니다. 끝났습니다. 드디어 에필로그. 지올린. 지금까지 우리들은 부, 명성 또는 사랑을 위해 모험을 떠났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한 일이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루아, 가지도 않은 아루아. 우리는 각자의 역할 분담에 충실했고 이 어둡고 혼란한 세계에서 서로를 믿고 의지했다는 것이다. 자 이렇게 마지막을 클리어한 동료들의 컷신이 하나씩 나옵니다. 일단 주인공 나왔고요. 이 친구는 라이르케스 이벤트가 있었던 남자 파이터 메이지. 이 친구는 인간 여자 전사 공연 이벤트. 그리고 이 친구는 프리스크와 미샤라죠. 미샤라가 저렇게 조금 했다니.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남아있는 캐릭터들에 대해서 컷신이 쭉 나오면서 끝이 납니다. 각 캐릭터들마다 컷신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엔딩송은 한국 노래이기 때문에 사운드를 좀 높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으시라고. 소리를 조금 올렸어요. 아, 미샤라 변성기. 예, 그죠. 좀 목이 쉬었었죠. 미샤라가 끝났습니다. 프로듀서 아유 왜 발음이 이래. 프로듀서 박준혁 씨. 시나리오 박준혁 이원술.
고사 끝나면 마리오. 셔테요. 맛있다. 자, 그녀를 만나게 해준 이 게임에 감사한다 라고 이렇게 박준혁씨의 멘트를 마지막으로 끝이 났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노래 감상 시간을 위해서 일부러 조용히 있었습니다. 이 국산 노래다 보니까 들으시라고 일부러 조용히 있었어요. 저는 Thank you for playing this game. 포같은 사과를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요렇게 포같은 사과 끝이 났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지만 제가 포사를 매달 고정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튜브나 뭐 아니면 방송에서 항상 이렇게 지켜봐주시고 재밌어 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좀 지겨울 법도 하고 이거 말고 이제 좀 딴 것 좀 하지 싶을 법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봐주시는 많은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회차 4월의 포 같은 사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